북한은 또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방금 들으신 식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입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군축회의에서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최근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will receive more gift packages from my country as long as it rely on reckless provocations and futile attempt to put pressure on the DPRK. 한 대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해법과 우려를 함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유럽이 예상보다 일찍 놓일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신속한 추가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Und wo ich ausdrücklich und auch das im Namen der ganzen Bundesregierung sage, hier kann es nur eine friedliche diplomatische Lösung geben, für die wir allerdings mit allen Kräften eintreten müssen. 스위스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벨기에도 EU가 이란 핵협상 때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